전문가의 시선은 어떨지 이성웅 차장님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시장 뭐 종목들 특징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? 오늘 뭐 시장 뭐 전체적인 어떤 반반에서 들어오면서 어떤 변별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특징적인 모멘텀으로 가는 업종이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. 바로 이제 반도체 이 부품주 그리고 장비주 소재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우선 인텔이 DDR5를 지원하는 이 CPU 사파이어 래피지를 공개하면서 관련주들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뭐 오늘 뭐 특히 이제 그 안에서 이 기판 관련주에 대한 그 관심이 좀 많이 증가하는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우선 사파이어 래피지 공개로 이 DDR5에 대한 채택이 이 작년부터 글로벌 어떤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 좀 본격화되고 또 관련 부품주들의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가 좀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. 이 메인보드에서 담당했던 전력 관리 기능의 일부를 디램 모드를 좀 수행하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디램 모드 안에는 이제 각종 이 시스템 반도체를 대거 신규 탑재됩니다.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어떤 그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어떤 수주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DDR5 비중이 15%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부품 산업 내로 봤을 때도 DDR5 효과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기판에 관련된 기업들이 이 판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로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뭐 아비코전자, 뭐 TLB, 오늘 심텍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? 방금 좀 약간 힌트를 드렸는데요. 바로 이제 TLB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뭐 메모리 모듈 기판을 제조하는 부품사인데 이 TLB는 다른 기판과 좀 틀리게 어떤 SSD 쪽에서의 기판을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최근에 뭐 레이저도 이제 빌드업 공법이 적용되면서 어떤 마진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는 점도 뭐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역시 뭐 핵심 모멘텀 역시 DDR5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뭐 이 부분이 그 전체 반도체 쪽의 트렌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떤 그 기판 쪽에서도 업그레이드,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사양이 좀 요구가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SSD 쪽에서의 이 기판 쪽에서의 그 특화를 갖고 있는 TLB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었죠. 지금 이제 뭐 최근에 목표 주가 52,000원에서 이 5만 원 후반대까지도 올릴 가능성이 증권사들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면서 이 DDR5에 대한 수혜주로 어떻게 보면은 이 TLB가 어떤 원탑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목표가는 뭐 최근에 목표가라고 할 수 있는 52,000원도 말씀드리고 손절가 43,000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고요. TLB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.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상장을 했던 기업입니다. 한때는 뭐 7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기업이기도 한데 현재 구간에서는 48,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DDR5와 관련해서 단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지난주부터 나왔었죠. DDR5의 단가가 30% 넘게 급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. 오늘 증시에서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의견 남겨주셨습니다. 네, 이성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